오늘 첫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정인경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지요. 우리나라 주요 문형문화재의 제41호 이수자이십니다. 하늘정학연구소의 대표이시고 시조시인이신데 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감격에 너무 감사해서 지난 몇 달 전에 부산 문화회관을 빌려서 부산에 있는 모든 국악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시조로 불렀던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또 대금으로 반주해 주실 분은 전 부산시립국악관현악장이시고 주요 무형문화재 대금산조 이수자이신 최수만 선생님이십니다. 오늘은 지름시조에 맞춰가지고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를 정악인 시조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
우리 최 선생님 잠깐만 서 계시죠. 예. 이 정학은 우리 할렐루야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잠깐만. 이 정학은 옛날 조선 4대부 양반가에서 불러졌던 그러한 곡입니다. 제가 오늘 최 선생님 잠깐 소개를 치라고 하신 것은 지난번 문화회관 공연할 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대규모로 잠깐 연주하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한번 부탁하려고 우리나라 대금 전통문화재 이수자이신 최 선생님의 이 대금 연주를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 한번 너무나 귀한 연주인데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는 우리 교회 일부 8시 반 예배 찬양을 담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높은 찬양대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 중에는 80이 넘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주일 아침 7시에 모여서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데 가장 적은 숫자로 또 가장 높은 평균 연령을 갖고 있지만 어느 찬양대보다도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박수로 모셔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유정훈 집사님은 경성대학교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하셨고요. 또 신라대학음악대학원 나오시고 김해시립합창단에서 활동하시고 계시고 피아노에는 우리 정미정 집사님, 오르간에는 박효진 양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영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하신 정미정 집사님, 또 우리 박효진 양, 한 번 더 힘차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저희 교회의 협동 목사님이신 이길용 목사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사모님이시면서 우리 교회 3부 호산나 앙상부를 이끌고 계신 이은옥 사모님이 바이올린 솔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은옥 사모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바이올린 전공하시고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현재 부산 시립교향악단에 바이올린 수석을 맡고 계십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오늘 연주하실 곡은 차이콥스키의 그리운 고향 중에 나오는 세 곡 중에 한 곡인 멜로디라고 하는 곡입니다. 특별히 겨울 나라인 러시아 출신인 차이콥스키가 겨울을 잘 묘사한 곡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간 이은옥 사모님 나오셔서 연주할 때에 뜻깊게 박수로 또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감사합니다. 굉장히 수준이 올라가신 것 같아요. 이왕 올라간 수준 한 번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이윤정 집사님께서 군호가 지은 오페라 로미오과 줄리엣에 나오는 예 웨욱스 미브레 아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그런 노래인데 줄리엣이 결혼하지 않고 젊은 날의 추억을 계속 음미하면서 살고 싶겠다고 해서 아주 소프라노의 화려한 기교가 뛰어난 그러한 곡이고요. 마지막 장면에 그 죽음을 노래하는 그 노래와 아주 대비되는 굉장히 멋진 소프라노 곡입니다. 이윤정 집사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음악 공부했고요. 이태리 파르마 국립음악원 졸업하고 라코니지 파도바 콩쿨에서 입상을 하셨습니다. MBC와 또 KBS 신년음악회도 출연하셨었고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주 최혜련 집사님, 예. 이럴 때는 이제 브라보라고 안 하고 브라비 그러는 거예요. 예. 남자들이 할 땐 브라보, 여자들이 할 땐 브라비입니다. 예. 앵콜 안 받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로 구성된 하늘소리 중창단 나오셔서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지인은 이용화 집사님이 하시는데 경성대와 대구 가톨릭대학에서 음악 공부하셨고 이태리 아레나 아카데미아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 그리고 이태리에서 또 합창 지휘자 과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시온 찬양대의 찬양대원으로 섬기면서 아까 주니어 합창단과 하늘소리 중창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우리 반주로 김미미 집사님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무대는 클라리넷 트리오입니다. 우리 교회 3부에서 스트링 반주를 하고 있는 호산나 앙상블이 클라리넷 연주할 텐데 우리 강유미 자매님은 플루트를 연주하는데 좀 건강상 잠깐 빠졌고요. 오늘 아까 소개했던 이윤옥 사모님과 또 피
피아노의 이화영 선집사님, 부산대학교에서 음악 피아노 전공하셨고 경성대학교 대학원 하시고 독일 뮌헨스터에서 국립음대에서 최고 전문 연주자 과정을 공부하셨습니다. 독일과 부산에서 많은 연주회를 했고요. 지금은 부산대학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이호옥구는 우리 교회 이화춘 집사님, 이기현 집사님의 큰아들이고 안동대학교 클라리넷 지금 재학 중이고 부사관 학교에서 군악대 하다가 제대하고 청소년 콩쿠르에서 또 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 트리오로 연주하겠습니다. 오늘 공명은 우리 복음성가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선물 감사합니다. 예, 아주 멋졌어요. 예. 이 다음 무대는 좀 색다른 무대입니다. 우리 교회에 악보 없이도 그냥 부르면 바로 연주가 가능한 두 분이 계십니다. 재즈풍으로 우리 찬양을 또 멋지게 연주하실 유재도 집사님, 우리 교회 오후 찬양 예배에 색소폰 연주로 우리 아크 피아노 마이크 필요합니다. 색소폰 연주와 또 우리 배용성 집사님, 우리 교회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데, 예, 우리 또 김석균 씨가 지은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에.
예,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배용선 집사님 피아노 너무 멋졌습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이번 순서는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성가 찬양을 맡는 임마누엘 찬양대 앞으로 나오셔서 뭐 하세요 임마누엘 찬양대 정신 차리세요. 네, 연주에 푹 빠져가지고 우리 10시에 드리는 주일 예부예배 찬양을 맡고 있습니다. 지인은 김민재 집사님이신데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과 교회음악을 전공하셨고요. 공명은 주는 왕이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차렷 우리 반주의 최혜련 집사님 감사합니다. 경례 하고 들어갑니다. 오늘 오후에 한쪽 날개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이 빠졌는데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제 두 스테이지가 남았습니다. 이번 무대는 좀 특별합니다. 하차투리안이라고 하는 그 소련 시대 때의 소련 작곡가가 지은 곡입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샤브레 댄스라고 하는, 샤브레가 불어로 칼이라는 것이거든요. 칼의 춤이라는 건데 원래는 하차투리안이 사막오장으로 만든 그러한 발레 음악인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칼의 춤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정열적이고 리드미컬한 그러한 곡인데 이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한 곡을 우리 교회 두 분의 피아노 대가들이 이중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음악치료사들은 이 곡을 갖다가 잠을 쫓는 음악, 또 미움과 질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음악, 또 안전한 드라이브를 하도록 하는 음악으로 추천하는 유명한 곡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이화영 선 집사님은 소개를 했고 최혜련 집사님은 경성대 예술대에서 음악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졸업하고 독일 디셀도르프 로베르트 슈만 국립음대 졸업하시고 독일과 한국에서 많은 연주회라고요. 지금은 경성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지휘자 반주자 모든 솔리스트들은 다 자원봉사로 무료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멋진 피아노 이중주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괜히 박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입니다. 우리 교회 3부의 예배 찬양을 맡고 있는 시온 찬양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성미진 집사님은 신라예술대학에서 음악학과 졸업했고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셨고요. 오페라 주연만 자그마치 300회 이렇게 연주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경성대 신라대 인재대에서 외래교수 역임하고 있고요. 예, 오늘 곡명은 일어나라. 그
예수님과 십자가를 앞장세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주제의 찬양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 마지막 곡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계세요. 할렐루야 찬양인데 시온찬양 그대로 계세요. 오늘 이렇게 지혜로 반주를 수여했는데 특별히 우리 오르간 전금숙 권사님, 우리 교회의 미모를 대표하는 우리 교회 대표 권사님이십니다. 오르간 반주를 수여했는데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아노의 이화영 선집사님, 지휘자 성민 집사님입니다.